타임즈. 네, 무겁고 성능 좋은 깁슨입니다. 네, 퍼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개중에는 가벼운 깁슨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무겁습니다. 깁슨의 성능은 무게와 비례하는 게 아닌가라는 야, 생각이 예. 들 만큼 예. 정말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하게 네. 무겁습니다 지금. 아우 너무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거는 진짜 꺼내고 싶지도 않겠어요. 예, 무거워갖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편안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이렇게 짓눌리는 네, 이 느낌. 그러니까요. 너무 불편해. 예. 근데 진짜 뭐 멋있긴 멋있습니다만 멋있어요. 하여튼 이 그 왕관을 쓰고 싶어하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깁슨을 치고 싶은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네. 자 오늘 하는 모델은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지판 글로스 피니쉬 시리얼 넘버는 CS102287 모델입니다. 이거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부럽네요. 지금 이 에보니 지판이 이제 그 리치라이트가 보통 커스텀샵에 많이 나오는데 리치라이트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에보니 옵션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같은 모델, 예. 같은 모델 저희가 오늘 엑시스까지 할 건데 예. 엑시스는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를 예.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같은 커스텀샵 레스폴 에보니 지판이었던 다른 시리얼 넘버들 한번 예. 훑어드릴게요. 2021년 8월에 한 모델은 619만원짜리 알파인 화이트 모델이 있었는데요. 이게 선생님은 33131617 저는 33131618 79, 80에 79.5 나왔고요. 커스텀 블랙의 다이어트 버전. 저는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하군. 원래는 그 커스텀 블랙 때는 국물 맛이 참 깁슨 이랬거든요. 아, 참 깁슨. 네, 그랬는데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하군. 네. 이렇게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썼던 모델도 역시 619만원 동일했었는데 이거 뭐 커스텀 샵도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 봐요. 네. 이거 시리얼 넘버가 CS101545 모델이었는데요. 요것도 역시 비슷한 비슷한 네, 79죠. 79. 이게 유저빌리티가 하나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무게가 그 전께 4.07이었는데 얘는 4.47이에요. 근데 오늘 4.54네? 아니 뭐 하는 거야? 뭘 어떻게 만드는 거야? 점점 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79.5, 79 거의 80에 육박한 점수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가성비랑 이제 유저빌리티에서 조금 내려가는 것 때문에 네. 80을 못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운드 알고 있지만 매일 먹고 싶은 바로 그 맛.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격은 651만 6천원. 비싸죠. 네, Made in USA. 전장 99.5cm. 무게는 4.54kg. 역대급 무겁습니다. 예. 무거운 애들 중에서도 무거워요. 예. 두께는 49에 52 나오고요. 아, 예. 위에 살짝 아치 탑이 있죠. 예. 12프레트 뜰레는 78입니다. 탑은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오. 바지는 진짜 이거 어이없는 스펙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피스 마호가니에 나인홀 웨이트 릴리프. 나인홀 뭐 홀을 뭐 주사기로 뚫었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나무에 야. 숨구멍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9개를 뚫어서 4.54kg면 뭘 쓴 거야 처음에? 안 뚫었으면 7kg야? 진짜 어이가 없네. 뭐 어떻게 홀을 어디다 얼마 뚫는지 좀 그러니까요. 밝혀주세요. 이거 좀 네, 니트로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쉬 적용이 돼 있고요. 네. 솔리드 마호가니에게 네. 헤드머신은 키드니까 금장 튜너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너트 재질 코리안 너트너비는 42.85mm 솔리드 에보니 지판 가지고 있고요. 지판 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490R498T 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튜너매틱 브릿지 스탑 바틀 비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아이고 뭐 사운드 들어볼게요. 가장 고급스럽다는 컬러죠. 흑금 예. 흑금 참 육중하네. 자 아는 소리죠. 아이고 잘 아는 좋은 소리. 오
어우 진짜 좋다. 어우 막 뭐랄까 막 뭐가 굴르는 것 같아요. 이야, 이럴 수도 있군요. 좋죠. 뭐 늘 이랬죠. 늘 이랬죠. 무거워서 그렇죠. 뭐. 듀얼리스트. 진짜 좋다. 씨. 레드락. 잘났다, 잘났어. 어이, 진짜 잘났다. 기름 잘잘잘 흐르네, 진짜. 너무 좋네요. 마샬 게인 좋겠죠, 뭐. 와, 이거 뭐. 좋다. 멋있는 사운드입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 왜 이렇게 네. 많아 사운드가. 그렇죠. 이거 막 이거 막 딜레이 넣고 그러면 막 터지지 않을까? 터질 것 같아요. 막 무슨 막 쏟아져 내려와 막. 자. 어우 야 이렇구나. 좋네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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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이게 어마무지막지한 기타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깁슨 커스텀 샵이 온다 이러면은 그 느낌이 우리 내일 진짜 좋은 스테이크 전문점 가고 배 터지게 먹을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의 예. 그 들었을 때 설레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도 굶어. 막 이런 지금도 굶어. 약간 예. 이런 느낌. 그리고 막 귀를 막 쫄쫄 굶고 간데 막 귀가 막 기름이 막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 하여튼 아는 느낌인데도 참 좋아요. 멋있습니다. 매번 멋있다고 느끼죠, 항상. 네,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이야, 멋있다. 멋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그 왜 석유를 블랙골드라고 그러잖아요. 네. 블랙골드는 꼭 석유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석유급의 블랙골드다. 석유급, 예. 저는 진짜 사운드 좋고 멋있고 그런데 네, 뭐 이게 무겁잖아요. 예. 되게 무거운 게 뭐 이 깁슨의 영역에서만은 약간 멋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저희 예전에 그 데디 브러더러버리를 보이는 네. 걸어 저희가 중중자중 했었죠. 네, 중중자중. 이것은 제가 뭐 그거에서 이제 발음을 좀 차감해 와서 무거운 것들 중에서도 무겁다. 네. 중자중중 이렇게 중자중중. 네. 네. 무거운 자들 중에서도 중, 무겁다. 중자. 네, 중자중중. 무거울 중이랑 가운데 중이랑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중자중중. 중자중중.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짜잔. 사운드 33, 가성비 13, 오호.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8점 나왔고요. 전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 79점 나왔습니다. 편의성 78.5. 이 편의성이 무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울수록 편의성 낮아집니다. 네, 4.5가 넘었기 때문에 페널티가 들어간 네, 겁니다. 페널티가 들어간다. 네. 예. 이것만 아니어서 4.49만 됐어도 아마 지금 평균 점수 79.5나 80이었을 거예요. 이 지금 그 바이애슬론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키 타고 가다가 총 쏘고 그 사람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면요. 그분들 총이 무게가 4.5kg가 안 되면 안 된대요. 아, 무조건 그 무게를 해야 네. 되는군요. 네, 총이 4.3kg다 그러면 200g짜리 추를 달고 해갖고 4.5를 맞춰야 된다. 그렇군요. 그걸 이제 들고 가는 무게감을 주는 것까지 네. 그 규칙인 거군요. 네, 이게 그게 거의 이걸 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그 체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깁슨 기타를 메고 스키를 탄단 스키를 말이야. 거죠, 이걸 대단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간 중간 서갖고 깁슨 기타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네. 엎드려갖고 딱 꺼내가지고 여기다만 올려놔도 힘든 거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다고? 깁슨 기타를?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이애슬론 갑자기 존경스럽네요. 존경스럽습니다. 깁슨 기타를. 깁슨 커스텀샵 이 모델을 메고 스키를 탄다. 차라리 연주를 하라 그러지 기타를 메고 와갖고 스키 타면서 아, 네. 가산점. 예, 가산점. 알겠습니다. 총을 들고 어우. 자, 네. 대단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리얼 넘버 CS102287 모델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기를 달고 나옵니다. 플로이드 로즈를 달고 나옵니다. 102361 네, XS. 네. 7164,000원 700이 야.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